아빠도 산전수전 다 겪으셨네. 예. 그죠? 예.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살았는데 예. 지금 보아하니까 다 내가 좀 살만해. 예. 그죠? 예. 살만하니까 아빠는 어디 봤을 때 지금 살이 이렇게 갑자기 빠지셨어요? 예. 갑자기 빠지셨어? 갑자기는 아니고요. 어. 한 100개월. 그죠? 예. 그렇게 갑자기잖아. 몇, 예. 지금 그게 이제 조금 기간이 돼서 그러는데 예. 지금 살이 갑자기 빠지시고 예. 그래 몸이 예. 안 좋아. 예.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거야.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죠? 예. 병원에 가보셨어요? 예. 어, 병명 없으시고. 예. 예? 예. 병명 없이 그냥 살 갑자기 빠지시고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지금 제일 아픈 데가요. 예. 배가 아파갖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리고 배가 아파갖고 밥을 그냥 며칠씩 못 먹다가 또 갑자기 괜찮아져서 또 며칠 또 잘 먹다가 그렇게 하기를 한 2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년. 그래서 살 빠지시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몸무게가 한 7kg가 빠졌거든요. 예. 7kg가 빠졌는데 그렇게 빠진 지가 한 6개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셔요. 병원에서는 이 허리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허리는 나왔는데 배는 안 나와요. 뭐 검사 다 했는데. 다 하셨는데 병명 없이 지금 네. 아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빠로 봤을 때는 아빠는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시고 지금 건강이나 이런 게 문제신 것 같아. 네. 지금 몸이 갑자기 아프시고 그러는 거. 근데 아빠가 지금 헛것이 보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헛것은 안 보이고요. 예. 네. 환청이 들리고. 어. 환청? 네. 어떤 환청?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어떤 때는 그 뭐야?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흔드는 요령 요령 그거 흔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어. 어떤 때는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노래 마냥 아, 나간 뭐 그러다가 뭐 못 나간다 뭐 어쩌고 뭐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상갓집 언제 다녀오셨었어요? 상갓집을 네. 자 이거는 아빠가 잘 하셔야 오늘 진단이 잘 나와요. 잘 네. 기억을 해보세요. 자 상갓집에 아빠가 다녀오신 상갓집 중에 네. 젊어서 죽은 사람의 네. 어떤 장례식장을 갔다 오시거나 한 적이 있으시냐고. 젊어서요? 친구 있어요. 갔다 오셨죠? 네. 그 언제 갔다 오셨어? 그때 그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갔다 오고 난 그 이후의 증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요? 예. 네. 아, 오래됐는데. 그쵸? 예? 네. 네? 아빠 아프기 전에 갔다 오셨죠? 예? 네. 네? 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상문. 그걸 상문이라 그래요. 상문. 젊어 친구가 죽어서 이제 가신 데를 가셨을 거 아니야. 젊어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상문에서 아빠가 상문에서 맞은 거예요. 주당을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주당을 지금 맞으셨어요. 어? 주당을 맞으셔가지고 지금 그게 말하자면 내 조상에서나 이 조상에서 건드려서 조상바람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아픈 증상 뭐 이런 거라면 조상바람이 아닌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조상에서 어떤 조상이 와서 아빠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상문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서 타이에 의한 거 그리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친구도 나하고는 혈액관계는 아니잖아요. 같은 뭐 혈액관계는 아니죠. 어? 근데 그때 갔다 오시고 나서 아빠가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신 거는 그때 어떤 영향 분명히 이거는 상문살이라고 그러고 젊어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젊어서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고로 죽었든지
그죠? 술 먹고 객 써야지. 그쵸? 응? 그 술 먹, 그러면 술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 속이고 뭐고 나만 한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어장 술 먹었어요. 그죠? 응. 그런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이에요. 그거 치고 들어가서. 그래갖고 그 영화실에서 내가 얼굴도 봤거든요. 거봐. 그거예요. 원인이. 지금 아빠가 갑자기 아픈 거, 또 가서 병명도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겼다고 그래요. 우리 표현에. 그런 상문이에요. 상문에서 걸려서 아빠가 지금 몸이 그렇게 아픈 거거든요. 그거를 풀어내셔야만 아빠가 몸이 그전으로 돌아오셔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강님이 지금 요령소리도 모르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요령소리가 나고 하는 거는 상해소리 아니에요. 사람 죽을 때 상해 나갈 때 나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가자니 가지 말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환청이 들린다는 거는 귀신의 장난이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 환청이 들리는 게 그건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 어? 뭐 엊그저께 이렇게 사이에서 아빠한테 그런 게 발생이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끔 뭐 시커먼 개 같은 게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 전에 뭐 시커먼 게 휙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거. 그러고 제가 그 30살 넘어서 이런 거 하시는 분한테 있었어요. 부처님 모셔놓고 신 모셔놓고 하는 분 그 집에 제가 같이 살았어. 네, 같이 근데 방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국탕은 내가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차려주고 부지 같은 거 써주고 나를 이제 신을 받으라고. 맞아. 네, 그런 걸 내가 그때만 해도 이제 무당이라고 하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 애가 조금 했었는데. 네. 아, 뭐 무당자식 그 에이. 소리 들을 게 왜 제가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신을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왜 아빠가 상문이 들어가지고 상문이 들어서 상문으로 주당으로 맞고 이러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 사주를 보면은 이런 법사사주, 무당사주 그런 사주이기도 맞아요. 왜냐면은 아빠가 살아온 것도 보면 풍파도 분명히 겪었어요. 사주란 말이죠. 그런 사주예요. 어? 그런 사주다 보니까 뭐 무당하고 살아서 꼭 그 무당하고 살아서 어떤 적이는 아니고 아니 같이 부부로 뭐 이런 거 사는 그러니까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도와주기만 하셨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아빠 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이 맑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그 시대에 그때 무당이 되질 않고 피해갖고 오셨잖아. 그러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단 말이야. 무당을 하거나 하기는 너무 할 수도 없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동생분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여기는 집안이 어찌 보면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에? 위에 분명히 할머니 중에도 방어부채 들으신 할머니가 계셨을 거고 이 집안은. 근데 지금 오빠라고 그러셨죠. 오빠고 동생이잖아. 근데 여 동생도 아니란 법이 없어요. 제가 사주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봐도 여기 동생 여동생 분도 어떤 작용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여기 아빠가 아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리 못 잡는다는 거죠. 변덕이 심하고 죽을 듯이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래. 그러면 아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응? 두 가지. 어찌 보면 아빠가 이때까지 내 사주를 누르고 살아온 것과 또 그 상문에 갔다 와서 계기가 따라붙은 것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해요. 그게 이게 금방 뭐 나아질 겁니다 이 소리는 안 나와요. 이게 뭐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해서 낫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고 이거는 아빠의 직성도 아빠가 눌리셔야 돼. 막 눌려서 이때까지 아빠가 묵어놓은 거 이렇게 내려놓은 거
이것부터도 다 풀어내셔야만 돼요. 그래야 몸이 제대로 들어오고 그 따라붙은 주당 맞은 그 객사기도 보내줘야 되고. 응.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아빠의 병은 귀신병. 조상을 잘 달래시고 그러셔야만 돼요. 조상을 달래시고 그 객사기를 조금 풀어내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러면은 괜찮아져. 안 그러면 힘들어. 계속. 그게 제일 급선무고 그렇게 하셔야 자손도 다 편해져요. 아들도 다 편해지고 아들도 그렇게 변사가 들어요. 아빠 저기 아들도 그게 다 변사예요. 변사. 변사의 변덕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하고 자손도 그러고 다 누구도 식구들도 그러고 누구도 온전한 가정을 못 꾸린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집안이 다 잘 살아서 이렇게 뭐 내외간에 사이가 좋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고 산다고 참고 사는 거지 다 갈라놓는다는 얘기예요. 다 뜯어놓고 갈라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우리 형제 남매들이 다 그렇게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가 아니라 어떻게 돼서든지 뜻 맞고 그런 이제 뭐 같은 뭐 형제지간이 됐든 해서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